심해져가지고. 왜 그러세요 또? 아 그런 거 하라고 양지 뭘 주는겨. 관리를 감당할 수 있겠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18번 민원인분. 이번에도 난부. 구청 입장에선 되게 지긋지긋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이죠. 19번 민원인분. 그것도 나구먼. 여기 슉. 아니 내가 방법금 나갔다고 친구한테가 언제 니. 전공 오자마자 국회의원 9분을 원칙대로 절차대로 맞짱 뜨면서 당황하게 하는 인물이죠. 신화를 읽을 때 그냥 나무 선생님 말고는 안 떠올랐고요. 나 영어 좀 가르쳐줘. 제니퍼님? 그래요, 제니퍼. 암 같아서는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할머니께서 넣으신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연기 잘하는 두 배우의 충돌을 보는 맛이 있었죠. 백과사전이 영어로 보셔. 인사이트. 제가 단어 몇 개 골라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외우세요. 배우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던 작품이 있었나. 이재훈 씨하고 하는 그 씬들이 화학적인 뭐 그런 거가 있다고.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또 드릴 수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1등 문신이요, 1등 문신. 아이고.